아, 저기 있다. 얼마 전에 미국 뉴욕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네. 매진시키셨다고. 맞습니다. 와, 축하드립니다. 야, 이게 뉴욕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 몇 석이죠? 5만... 와, 그렇게 먼 나라에서 5만 석. 저도 신기해요. 자, 트와이스. 여러분들 도쿄돔 있잖아요. 아, 또 시작됐다. 도쿄돔, 이분들은 도움이 아니에요. 이분들은 도움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도쿄돔 클래스 아니라 스타디움 클래스예요. 도쿄돔은 5만 명이에요. 스타디움은 6만, 7만이에요.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했다는 거는 이분들은 K-POP 중에 계속 탑을 뛰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공연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그 매진을 시키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. 맞아요. 재미가 있을 관객 입장에서 공연이 재미있으려면 아무래도 히트곡이 많아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이제 트와이스는 근데 히트곡이 워낙 많으니까